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4일 잉글리시 패턴 과기 6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모둠채소입니다. 자, 오늘 배울 패턴 세 가지는 Workout, Get By, Steer, Clear Up 이세 가지입니다. 먼저 Workout은 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질문, I work out regularly to keep fit. 나는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여기서 keep fit. 건강을 유지하다, 건강하게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관된 뜻으로 keep fit by exercising.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exercising은 운동이죠. 두 번째, I worked out every day for at least an hour. 매일 적어도 1시간씩 운동을 했다. 세 번째, I prefer to work out outdoors. 나는 바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선호해. 여기서 outdoors는 야외라는 뜻이죠. 바깥. 그리고 prefer to가 있는데 이 뜻은 무엇보다 선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refer to remain 하면 뭐뭐로 남아있는 것을 선호하다. remain은 잔여, 남아있다, 뭐 그런 뜻이죠. 이어지는 패턴으로 아까 방금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keep in은 건강을 유지하다, 건강하게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문, she tries to keep fit by jogging every day. 그녀는 매일 조깅을 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 여기서 by, 그 다음에 ing는 뭐뭐를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두 번째, keep in shape, put out of shape, 건강을 잘 유지해라 라는 뜻으로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to keep in shape 는 좋은 형태를 유지시키려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prefer to, 무엇보다 선호하다 라는 뜻이었죠. I prefer to see a woman doctor. 나는 여의사에게 진찰받는 게 좋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패턴, get by. 뜻은 지나가다, 용케 해내다, 잘 빠져나가다, 그럭저럭 해내다. 속이다, 검열 단위를 통과하다 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질문, How does she get by on such a small salary? 그녀는 그렇게 적은 급여로 어떻게 살아갈까? 두 번째 질문, I can just about get by in German. 나는 독일어로 간신히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서 just about은 거의 다 대충 이라는 뜻이고요. be just about to do 하면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질문, I can get by with my old coat this winter. 나는 입던 코트로 이번 한 겨울을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패턴으로 just about는 거의 다 대충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 The water's just about to boil. 물이 막 끓으려고 해. I'm just about ready. 난 거의 준비가 다 되어 간다. I've met just about everyone. 나는 거의 모든 사람을 만나보았다. 다음 패턴, steer clear of. 뭐뭐에 가까이 가지 않다, 뭐뭐를 비키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teer clear of certain food. 특정 음식물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문, I try to steer clear of that neighborhood at night. 밤에는 그 동네를 피해 다니려고 해. 세 번째 문, He is so mean that everyone steers clear of him.
그는 워낙 못해서 모두가 그를 피해. 라는 뜻인데, 여기서 민은 무슨 뜻일까요? 민은 뜻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 행위 등이 비열한, 상스러운, 더러운, 성질이 나쁜, 심술궂은, 짓궂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패턴을 배워봤고요. 첫 번째, work out. 두 번째, get by. 세 번째, steer clear of. 이세 가지 오늘 암기하시고 연습하세요. 모둠 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